Where did you go? Yeah, yeah, yeah. Fire, it's a
쓰고요. 오늘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실 줄 사실 몰랐는데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평일에 공연을 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끼리 막 고민을 하고 네,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예상을 깨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원데이 프로젝트가 제가 20살 때 더폴스를 시작을 하고 그때도 한참 그 시기가 한참 이제 이 원데이 프로젝트라는 정말 활발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한 지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먼데이 프로젝트에 오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먼저 저희 첫 곡으로 아직 발매되지 않은 미공개 곡인 드라이 플라워라는 곡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션 플로어 그리고 분파이어 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 올라오기 전에 전에 했었던 공연보다 괜히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영화관에서 공연하는 느낌이라서 정말 아, 예. 네. 하여튼 그래서 혹시 오늘 공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일단 예, 여러분들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또 그 힘으로 저희 또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어서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의 첫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라이트 그리고 저희의 첫 번째 데뷔 싱글 곡인 웨이브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리허설 때는 없었던 이런 라이브의 실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저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 밴드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일 재치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베이시스트 차선정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이 공연이 원래 원데이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 기획팀 자체가 기획을 하는 공연인데요. 평일에도 문화를 좀 즐기자는 그런 기획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좀 평일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월요병을 좀 치료해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좀 치유가 됐을까요? 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힘든 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래도 다소 정적일 수는 있어도 코로나야 이런 시기에 좀 맞는 그런 공연 취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보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요. 다시 라이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민 씨의 색소폰 소리가 참 좋죠. 항상 이제 웨이브를 할 때마다 지금 열창을 이렇게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연주였고요. 저 친구가
사실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저런 분들을 지금 다루는 악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열심히 계속 개인 연습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 밴드에서 어쿠스틱과 신스, 색소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악기를 맡고 계시고요.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그죠? 얼굴마다. 맞지, 맞지. 저희 밴드의 얼굴이고요. 감상 많이 해주시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멤버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여기 저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학생처럼 입고 계신 저희 건반 멤버 빡빡이 조정근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이 밴드를 위해서 순종하고 계신 베이스의 차순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저희 얼굴 마담 색소폰의 전민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항상 드럼을 치고 있는 저희의 막내 드럼의 신동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어떻게 보면 메인 리더이신 대장님 김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안 그래도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이렇게 좌석으로 해야 되니까 좀 차라리 이렇게 편한 좌석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이 극장으로 선택을 해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괜찮나요? 좀 편하죠? 잘 보이고. 네, 저희도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다 눈이 보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니까요. 내적 함성을 질러주시면 눈에서 그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꼭 내적 함성 많이 질러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한번 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공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적 함성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입틀 막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 이게 자꾸 뭔가 그 밖에서는 이제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야 우리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좀 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무대 올라오면 저한테 자꾸 재밌는 걸 시키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사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저쪽 동규한테도 마이크를 놨거든요. 되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네, 키셔야죠.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켜져 있어요. 아, 켜져 있어요. 네. 다음 곡에. 아, 다음 곡에. 아, 다음 곡에 진짜 하셨어요. 재미가 없다. 다음 곡이 좀 빡센 곡이라서.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라이드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공연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차례가 왔어요. 동규 씨. 숨이 막힌. 동규가 앞으로 달려야 할 곡이 더 많아서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안녕하세요, 신동규입니다. 그만 잘 보니까 괜찮으시죠? 저번에는 아예 저번 공연 때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뒤에서 저를 보시는 거니까 마음껏 보셔도 좋습니다. 아 부끄럽다. 네. 아 아무튼 네. 다음 날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다음에 있을 곡들은 진짜 드럼이 좀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규가 아마 신이 동규를 만들 때 이 능력치 배분을 살짝 잘못해가지고 말하는 거에다가 조금 그거를 이제 드럼으로 몰빵을 했거든요, 동규가. 그래서 다음 곡에서 한번 그걸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사실 이제 동규 어록이라는 걸 작성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약한 거 하나. 약한 거 하나? 저 센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동규가 이제 약간 머릿속에서 이 말하는 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재밌는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축하고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신동규 명언집이라고 써있네요. 아 네. 그 최근에 하나 있었죠. 쇼팽. 아. 그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동규가 영어를 좀 잘 비하는 아닌데 좀 잘 모를까 봐 제가 피아노를 굉장히 오래 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피아노를 치니까
쇼팽은 알겠지 하고 영어로 쇼팽 쇼팽이 이게 C H O P I N이잖아요. 나는 그거니까 이제 보여줬거든요. 얘가 한번 읽어봐라라고 했는데 동규가 동규 차 이건 차가 차가니까 이거 차오 차오핀 팽을 중국인으로 만들었어. 차오핀이라고 그래서 또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미안합니다 동규 씨. 여러분 재밌으시죠? 아, 이 정도면 애교니까요. 영어 정도는 잘못 읽을 수 있잖아, 그렇지? 저 저희 한국인인데. 옆에 쇼팽 그림이 있었는데 쇼팽은 보이지도 않고 차오핀? 야 이거 쇼팽이잖아. 아 진짜 동규 때문에 행복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저희. 저에게 늘 이제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아주 마약 같은 친구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담을 한 이유는 이제 다음 곡부터는 조금 다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 볼까 하고 다운시켰어야 되는데 올려버렸네. 괜찮아 넌 네. 멋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규의 재밌는 모먼트를 봤으면 이제 동규의 또 멋진 모먼트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를 죽여놓고서 한번 네, 쳐주시죠.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짤막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생각해보면 퍼플레이크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골드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골드는 뭔가 대외적으로도 너네한테도 멤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골드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를 쫓게 되잖아요. 뭔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살고 싶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부자 될 거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희 얘긴가요? 그쵸. 네, 저희 얘기입니다. 네. 뭔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니 뭔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는 너만 있으면 너의 옆에서 친구들 뭐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금이 없어도 괜찮다. 네.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겐 금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아무튼 그런 곡이었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굉장히 예술적이네요. 아무튼 뭐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 거기에서 얘기하는 너가 저희가 쓰면서는 사실 이제 멤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동규랑 그때 한참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이 저는 항상 행복했기 때문에 네. 저도 행복합니다. 뻥치지 마세요. 진짜 옆에서 진짜. 제 주변에서 가장 돈독 오른 사람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농담이고요. 아 그 네. 멤버들이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트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뭔가 좀 예술적인 거에 대한 그런 담당을 많이 한다면 저는 실무적인 거를 좀 담당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되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과, 문과. 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체능. 예, 예체능. 제일 감성적이고 제일 진지합니다. 맞지? 네. 아, 근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네. 저희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건데 동규는 귀염둥이라고. 그래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규가. 전 저희 멤버 참 물론 세션 멤버들까지 다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 해 동안 인디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료 뮤지션 분들을 보면서 참 뭔가 저희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늘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걸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7회 멤버입니다. 어이구. 누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개를 드릴 또 이제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제 7회 멤버라고 하셨잖아요. 팬들을 지칭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바로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랑크톤이세요. 이게 플랑크톤이 갑자기 팬덤 명이 된 이유는 저희가 아임라이브 촬영을 할 때 갑자기 그쪽 스태프분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오시더니 혹시 팬덤명이 뭐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없는데요? 라고 하긴 또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 서프 가사에 있는 플랑크톤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데 뭐 스펀지밥의 플랑크톤을 생각하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젤리피쉬랑 더 이상한 거 있었어. 무슨 뭐였지? 약간 미생물 같은 거였는데 미생물? 제가 무슨 플라나리아 뭐 이런 거 아니지? 플라나리아 막 그런 제가 그런 거 얘기했어. 아 그래? 아 진짜 예체능답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은 버드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저희의 이제 백 멤버인 이제 아트웍 멤버가 있는데 홍승기 씨가 오늘은 오지 못했지만 제가 이 버드라는 곡을 쓰게 된 계기가 참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크를 이렇게 취미로 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구리 한강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가 가자 그래서. 네, 갑자기 여기서 뭔가 촬영해보고 싶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촬영할 곡을 써올게 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봤던 새들을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쓰게 됐던 곡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장소에서 촬영한 게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요. 좀 그렇네요. 그땐 제가 없었습니다. 그치,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저요? 네. 저 그때 군대 있었는데. 말썽이 많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곡을 들으실 때 저도 이런 한강 물을 보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에 있는 새라든지 물가에 비치는 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곡은 버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사실 보니까 몇 곡이 안 남아있네요. 아쉬우신가요? 네. 얼마나? 일단 대답은 짧게. 네, 저희도 공연을 정말 길게 길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곡을 열심히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일단 다음 들려드릴 곡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즌스라는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1화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앨범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곡을 썼는데 이게 동규랑 니엘이랑 같이 쓴 곡이죠. 그래서 동규랑 니엘이랑 같이 썼는데 막상 작업을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와, 그래서 얘네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야 이거 더블 타이틀 가야 된다. 그래서 라이드가 원래 타이틀이었는데 시즌스가 그냥 갑자기 대뜸 더블 타이틀로 딱 들어가게 됐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뒤지고 있다가 약간 예 그러니까 뒤지고 있었고요. 뒤떨어져 있었다?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희도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오래 걸렸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시즌스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꼭 시즌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 두 곡 남겨두고 있고요. 네, 다음 곡은 서프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 서프는 한참 저희가 1집을 준비하다가 이 곡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아까 이제 군대에 있던 순정이가 휴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라이브 때 베이스 멤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한참 그 전에 이제 저가 순정이랑 곡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순정이의 싱글 앨범에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그때죠. 네, 그때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네, 그쵸. 갑자기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들더니 자기가 더 폴스 말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팀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데모를 들려줬었던 곡이 골드랑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직감을 했죠. 와 이거 뭔가 인생 기회다 하면서 야 그 만약에 베이스가 없대요 하필 또. 그래서 야 너네 이거 베이스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 꼭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전화인가? 네 전화 왔었죠. 그래서 너 내일 뭐하냐? 이래요.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원래 군대 말년중간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전화가 와요. 뭐하냐? 그래서 딱히 없는데? 내일 한번 합주 올래? 해서 주섬주섬 짐을 싸서 갔죠. 그쵸? 이제 얘는 통기타 하나를 들고 있고 신동규는 또 그 후질근한 차림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마이크도 없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냥 그 즉석에서 곡을 막 띵까띵까 쳐주면 저는 베이스 하나 딱 들고 그냥 따라 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게 저희의 첫 합주였습니다. 그때 한참 서프가 멜로디도 없고 그냥 드럼 리듬에 기타 하나가 딱 있었는데 순정이가 딱 베이스를 치는 순간 아 얘랑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 바로 네. 네, 말뚝을 박은 거죠.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보면 좀 살짝 다크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랑 같이 합주,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이서도 똑같은데 합주를 할 때면 정말로 행복할 때만 나오는 그런 찐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나. TMI지만 저랑 순종이가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닌데?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였냐면 이제 같이 체험학습 같은 걸 가면 그때 말 붙여서 얘기하는 정도? 그럼 안 친한 거지.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네 아싸였기 때문에. 저요? 저도요. 제가요. 제가요. 제가 친구라고는 더플스에서 기타 치던 종현이와 그리고 오늘 제 후드티 말고 있는 종민이라는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너무 갑자기 TMI로 빠졌는데 하나만 홍보 그래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 푸에블로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푸에블로의 그런 디자인과 김다니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디자인을 한 티셔츠들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후드티랑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현장 판매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회 놓치지 마세요. 김다니엘이 디자인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렵게 업체 다 알아보고 해서 공수해온 옷들입니다. 거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 안 됩니다. 안 너무 영업 뛰고 있었어 지금. 그래? 여기 공연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순종이가 일을 참 잘해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자꾸 이제 TMI를 하니까 이제 얼른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공연을 이어나가 봅시다. 서프 들려드릴게요.
곡은 저희 가장 최근에 발매했었던 푸에블로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 오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내일까지 공연이 있는데 오늘만 오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간이 부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내일 보실 분들은 또 내일도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곡 푸에블로 왜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 저기 어떤 분이 네. 핸드폰으로 가지 마라고 어디 있어? 가지 마 없어졌어. 다시 틀어주실 저희, 것 같은데? 저희 뭐 감사합니다. 저희 뭐 안 가는 방법은 뭐 아시겠죠? 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푸에블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못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적 함성이 들렸어. 들렸어? 나도 들렸어. 크게 들렸어. 크게 들렸어. 진짜 저희 오늘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사실 좀 아쉬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좀 더 시끌벅적하게 못 즐기는 게 참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당연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조심해서 저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이런 위험 요소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즐길 때까지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백신 맞고. 네, 이제 저희 정말 마지막 곡인데 저희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제 곧 발매될 데이지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라고 일부터 써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태프는 사진 촬영 도와주세요. 네.